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네, 오늘 좀 굉장히 오랜만에 좀 촬영 나왔습니다. 지금 장마가 한창 진행 중이죠. 근데 잠깐, 비가 이제 소강 상태, 예, 잠깐 접어들어서 날씨가 흐리지만 좀 불이 나게 좀 촬영 나왔고요. 옥천면 신봉리 나와 있습니다. 신봉리 그 하나 리조트 아시잖아요. 예, 그쪽 라인에 있는 신축, 주택이고요. 철권으로 굉장히 좀 잘 지어진 그런 주택입니다.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이고, 무난한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고, 주변은 좀 평지입니다. 평지라서, 아마 어르신들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. 평지고 또 진입로도 굉장히 좀 좋은 편입니다. 2차선 도로에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, 뭐, 그런 부분. 평지고, 이제 주변에 뭐 산세나 이런 게 좀, 좋고요. 그리고 뭐 혐오시설 없고, 그리고 주택은 굉장히 좀 짱짱하게 잘 지어진 철권 주택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정면에 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진입로인데,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 차량 교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. 뭐 이쪽에 지금 옆에는 이제 밭으로 좀 쓰고 있는데요. 이 난간 쪽에는 아마 펜스를 다 시공을 해 주실 겁니다. 이렇게 예, 해 주실 거고, 저 앞이 바로 또 도로가 있어요. 진입로가 있고, 일부 구간 좀 교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지만 구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생활하시는데 불편할 것 같진 않고요. 주변 산세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롭다라는 약간 느낌이 좀 듭니다. 오늘 좀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서 그런지 몰라도. 네, 주변 환경이 뭐 그냥 쾌적하고 좋네요. 좋고요. 자, 정면에 보시는 이 바닐라 색상의 벽돌로 마감된 이 주택 오늘 주인공 되겠고, 일단은 장점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장점은 오수관로가 들어옵니다. 예, 본 주택은 오수관로가 다 인입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정화조가 없고요. 개인 정화조가 예, 오수관로 직관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,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보도블록으로 포장이 상당 부분 절반 이상 대지 면적의 한 절반 이상이 이렇게 보도블록으로 또 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이쪽에 주차도 한 3대 정도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 돌려서 이렇게 나가시기에도 굉장히 좀 넉넉한 면적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일부러 좀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. 주택의 우측에는 뭐 야외 수도가라든가 개별 지하수, 그 다음에 지하수 벌크통, 지하수가 아니죠. 네, 가스 벌크통, 네, 가스 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기반 시설들 이쪽에 다 있고요. 자작나무도 좀 심어 놓으셨고 조경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주택의 전면부가 이제 메인 마당 되겠고요. 지금 잔디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, 그쵸? 좀 잡초도 올라와 있고, 이쪽에 경계 따라서 이렇게 조경수도 식재가 되어 있고요. 이쪽에 펜스는 다 해 주실 겁니다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여기도 야외 수도가가 하나 더 있네요. 총 두 개의 야외 수도가를 빼놓으셨어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주택의 좌측 이쪽엔 또 벽돌로 이렇게 예, 담장을 이렇게 또 시공을 해 놓은 부분이 좀 보이고, 주변에 또 시멘트 포장 다 되어 있고요. 예, 뭐 그냥 깔끔합니다. 이제 모던한 스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. 건축물 외관도 한번 볼까요? 자, 이렇게 예, 난간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바닐라 색상이죠. 크림 색상의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부분 후레싱된 부분 뭐 징크로 후레싱 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슬라브 지붕입니다. 예, 철권 슬라브 지붕이어서 방수 다 뭐 신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자, 그냥 모던한 그런 주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외관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쭉 한번 둘러보셨고요.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막 예, 난리도 아니네요.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 거실 쪽하고 현관 입구 쪽에 예, 석재 데크를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. 석재 데크입니다, 다. 그렇게 해서 마당과 거의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좀 나란히 예,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이렇게 예, 볼 수가 있네요. 자,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현관 들어가시면 전실 있습니다. 바닥 다 타일 마감되어 있고, 우측에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등이 약간 디자인 등으로 해가지고 예쁜 등으로 좀 되어 있고, 좌측에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습니다. 알루미늄 소재로 좀 고급 슬라이딩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넓은 거실이 예, 거의 뭐 정사각형 모양의 거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다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요즘 한창 유행이긴 한데 이제 조명을 이렇게 다운라이트 3인치나 2인치 정도의 다운라이트
많이 세팅을 하시고, 여기 커튼 쪽에 간접등, 간접 조명으로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. 그리고 메인 조명까지 이렇게 세 가지 조명으로 좀 연출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. 우측은 주방입니다. 거실과 주방을 별도로 좀 분리해서 이렇게 좀 설계를 하셨고요. 여기 지금 식탁등 돼 있고, 냉장고는 두 개 들어갈 수 있게끔 굉장히 넓게 세팅이 돼 있고요. 지금 보시면은 뭐 기역자 주방에 이렇게 빌트인된 인덕션, 화이트 톤이 예쁘죠? 전체적으로 밝은 톤으로 이렇게 좀 예쁘게 해 놓으셨고요. 주방 공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일랜드 하나 정도 더 놓으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, 네, 요 자체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. 여기 에어컨도 벽걸이 에어컨 다 돼 있고요. 자, 한켠에는 보시면은 다용도실입니다. 세탁실 겸 다용도실, 그 다음에 보조 주방 역할까지 하는 싱크대까지 들어가 있고요. 전체 다 타일 마감 되어 있어요. 물청소하기 편하게. 그리고 주택의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터닝도어 이렇게 또 해놨고요. 마감이 상당히 좋네요.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의 좀 인테리어를 맞춘 느낌이 좀 나고요. 자, 나오셔서 이제 이쪽에 욕실. 전체적으로 타일이 이런, 그러니까 마시멜로 타일 요즘에 좀 유행하긴 하는데, 막 그런 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자기는 또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 다 사용하셨네요. 저기 샤워, 저거, 해바라기 샤워 저것도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로 좀 고가 자재로,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좌측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하고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, 네, 창고, 이쪽은 창고,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. 네, 또 여기 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난방 부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1층은 이제 안방인데,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.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. 당연히 뭐 에어컨 다 있고, 조명,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 조명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드레스룸이죠. 시스템 행거 세팅이 다 돼 있죠. 그리고 안방 안에 욕실도 공용 욕실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고요. 디자인 컨셉 모두 다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아, 안방 거실 뭐 다 넓으니까 1층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. 상당히. 자, 이렇게 돼 있습니다. 1층, 2층 바로 올라가 보죠. 올라가는 계단이 멀바우나무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. 자, 들어서 올라가시면. 바로 정면에 또 2층에도 거실이 있어요. 넓은 거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. 펼쳐지고 좌측에 이렇게 돌면 욕실, 역시나 같은 컨셉이죠. 같은 자재요.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거의 똑같아요. 세 개의 욕실이 다 똑같습니다. 여기가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. 네, 뭐 에어컨은 방마다 다 있고 깔끔하죠. 자, 그리고 이쪽에 이제 2층에 테라스 공간 쓸 수 있는 공간인데, 신축이라 뭐 방수는 당연히 잘 돼 있고 난간 공사 다 돼 있죠. 예, 이렇게 돼 있고 터닝도어로 또 이렇게 시공이 돼 있고요. 아, 집이 상당히 넓네요. 자, 그리고 여기가 또 두 번째 방. 예, 같은 컨셉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방 사이즈가 좀 넓은 편이고요. 우측에 또 방이 또 있어요. 방이 네 개네 총. 자, 여기 작은 방 뭐 서재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할 수 있는 방까지. 방이 1층에 하나, 2층에 세 개입니다. 욕실이 세 개예요. 그러니까 방 4개, 욕실 3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2층 거실 조명도 이렇게 1층과 동일하게, 그죠? 다운라이트 메인 조명, 그 다음에 커튼 간접 조명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. 밤에 굉장히 예쁠 겁니다 아마. 그리고 이 계단이 또 있어요. 이건 뭐냐? 자, 바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되겠습니다. 이제 옥상, 아무래도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나중에 낙엽이라든가 좀 청소할 일이 좀 있잖아요. 아, 무지하게 넓네요. 무지하게 넓어요. 제가 지금 비가 와서 안 나갈 건데, 이렇게 보세요.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고, 이 공간도 이제 루프탑으로 좀 활용하기 좋은, 네,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내부까지 한번 쭉 한번 다 둘러봤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면 신봉리 그 하나 리조트 인근에 소재하는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전원주택이었고요.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. 넓고 부모님 모시고 사시기에도 좋고요. 3대가 같이 사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방 4개, 욕실 3개, 그죠?
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당연히 세컨하우스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건뭐 좋으시겠지만, 그러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하니까. 예, 어쨌든 뭐, 굉장히 좀, 잘 지어지긴 했네요. 예. 뭐, 이 정도 가격이면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. 하여튼, 그런 매물 오랜만에 조금, 가격대가 있는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지금 뭐, 양평 분위기는 뭐,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안 좋지만, 양평에 어떤 호재들이 조금, 아시겠지만, 고속도로 관련돼서 호재가 있기 때문에,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. 아, 근데 지금 현재는 좀 가격대가 낮은 세컨하우스를 많이 찾으시고, 토지 문의도 많이 있으신데, 그 아파트나 뭐 서울의 아파트라든가 전반적인 부동산 분위기와 동일하진 않은 것 같아요, 확실히. 그러니까 그런 거는, 예, 좀 이게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괴리감이 좀 있다 보니까 갭이 좀 큽니다. 좀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좀 갭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, 예, 저희가 좀 힘드네요.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타협하기가. 예, 그런 좀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실수요, 어차피 요런 이제 전원주택 시장은 투자 수요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전원생활을, 내 삶의 라이프를 방향을 좀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굉장히 좋은 시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매수자가 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 좀 진지하게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네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. 매물 많이 좀 촬영 못해서 좀 죄송하고, 좀 최대한 빨리, 예, 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